이번에는 IT 트렌드를 소개해드리는 사이언스 앤 IT 시간입니다. 네, IT 칼럼니스트 이호은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IT 트렌드를 살펴볼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10월 31일, 그러니까 내일 모레죠. 아이폰 6가 한국에 정식으로 출시가 됩니다. 벌써 이동통신 3사에서는 좀 다양한 출시 행사를 준비 중에 있는데요. 10월 달부터 시행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그러니까 단통법과 맞물려서 아이폰 6가 최근 시장 상황에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지 다들 두고 보자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네. 오늘은 이 아이폰 6의 출시가 한국 스마트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실제로 우리 휴대폰 시장이 단통법과 맞물려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태인데, 이 아이폰 6가 영향을 줄수 있을까요? 예, 가능하죠. 충분히 가능한 일인데요. 아이폰은 다른 제품들과는 다르게 그 이용자들의 충성도가 매우 높은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아이폰 썼던 사람들은 계속 아이폰을 쓰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이런 말인데요. 덕분에 가격이 비싸도 다른 스마트폰에 비해선 거의 영향을 받질 않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단통법 때문에 이 스마트폰을 바꿀 때 상당히 좀 많은 돈을 내야 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옛날에도 비쌌고 지금도 비싼 아이폰이 오히려 더 경쟁력을 가지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어차피 비싸게 살 바에는 그냥 아이폰을 사겠다 이런 말인 것 같은데요. 이 아이폰 출시 행사도 아주 다양하게 진행이 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국내 이동통신 3사, 그러니까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에서 모두 별도의 출시 행사를 진행을 합니다. 원래 아이폰 출시 때는 이 새벽부터 사람들이 줄을 서서 구입하는 것이 일종의 관행처럼 되어 있는데요. SK텔레콤은 좀 편하게 기다리시라고 줄 서는 분들에게 1인용 소파를 제공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KT에선 대기실과 간식을 제공할 예정이고요. LG유플러스에선 연예인을 불러서 사인회를 같이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얼마나 줄 서는 사람이 많으면 이렇게 통신사에서 준비를 할까 생각이 드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집에서 택배 기다리면서 편하게 있으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줄을 서서 기다리는 걸까요? 해외에는 한 이틀 전서부터 줄을 서는 사람도 있는데요. 일종의 축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축구 경기 응원하는 것과도 좀 많이 비슷하거든요. 남들보다 빨리 제품을 만져보고 싶은 이제 그런 마음도 있지만,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나의 이벤트를 즐긴다, 이런 뭐 이런 마음이 좀 크다고 합니다. 물론 해외에선 이렇게 사가지고 다시 되팔기 위해서 줄을 선 사람들도 좀 많이 있다라고 하지만요. 네. 그리고 예약 판매 열기도 뜨거웠다고 들었는데요. 어느 정도로 예약이 됐습니까? 현재까지 약 10만 대가 팔린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10만 대라고는 하지만 딱 30분 안에 끝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자면 예약 판매를 위해 준비한 물량은 이 30분 안에 매진된 겁니다. 특이한 것은 이제 아이폰 6보다 화면이 더큰 아이폰 6 플러스 인기가 더 높은 건데요. 아무래도 한국 스마트폰 이용자들은 이미 이 대화면 스마트폰에 익숙해진 상태라서 아이폰 6 역시 좀더큰 화면으로 즐기고 싶은 마음이 더큰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아이폰의 충성도가 높은 마니아들은요, 이 작은 사이즈가 좋아서 아이폰을 즐기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렇게 아이폰 6가 인기가 좋을 거라고는 예상 못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많이 비싸죠. 비싸고요. 또 한국에선 좀 아이폰이 많이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이폰 이용자 수 같은 경우는 지난 2011년에 약 310만 명으로 이제 정점을 찍었고요. 지금은 약 20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아이폰을 쓰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워낙 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비중이 높은 데다가 아이폰을 쓰면 한국에서는 불편하다, 그런 인식이 있어서 이번 아이폰 6 같은 경우에도 큰 인기는 얻지 못할 것이다, 이런 예상이 많았습니다. 게다가 이전에 갤럭시 노트4가 이 3만 대 정도를 예약 판매하는데 사흘 걸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아이폰 6가 잘 팔릴 거라고는 다들 생각하지 못했었습니다. 한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아이폰 6 가격이 적당하다고 볼수 있을까요? 이제 단톡법의 영향을 아이폰도 당연히 받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어떤가요? 그동안 단통법이 실시되었어도 꼼짝 안 하던 이동통신사들이 이번에 아이폰 6 출시를 앞두고 상당히 공격적인 가격 정책을 내놨습니다. 일단 LG U+에서는 가장 저가형 기준으로 했을 때 80만 원대인 아이폰 6를 70만 원대에 출시하겠다고 공언을 했습니다. 예상보다 좀 10만 원 정도 저렴해진 건데요.
여기에 중고폰 가격을 미리 선 할인받거나 하면 가격이 좀 더 많이 내려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비싼 요금제를 쓰신다면 거의 공짜에 가깝게 구입하는 것도 이제 가능해진 거죠. 네. 조금만 계산을 해보면 좀 더 저렴하게 네.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는 건데 그렇다면 다른 스마트폰의 가격 변동은 없겠습니까? 아, 있습니다. 아, 예. 아이폰 6 출시 발맞춰가지고 네. 다른 스마트폰 출시 가격도 좀 떨어졌는데요. 네네. 사실 이 단통법 실시 이후 국내 스마트폰 시장은 거의 얼어붙어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렇죠. 그 때문에 불법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그런 업자들이 뒤에서 몰래 사업을 하는 것까지 확인됐는데요. 네. 일종의 스마트폰 떴다방이 등장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오. 덕분에 이제 단통법 개정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네. 이런 상황에서 아이폰 6가 등장을 한 거죠. 원래는 되게 안 좋은 상황에 출시가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오히려 아이폰 6가 이런 상황을 좀 엎어버릴지도 모른다. 그런 기대를 좀 가지게 됐습니다. 네. 거기에 일본과 중국산 스마트폰들의 공세도 좀 상당히 거센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통 3사 모두 이 스마트폰 보조금을 대폭 인상했습니다. 거기에 약정 없는 요금제나 가입비 면제 제도도 좀 추가로 생긴 상황이고요. 또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 출고가를 아예 낮췄는데요. 단속법 이후 처음입니다. G3 비트라던가 G3A, GX2 등 좀 보급형 스마트폰 출고가를 한 10만 원 정도씩 낮췄어요. 이걸 낮춰가지고 G3 비트 같은 경우에는 한 43만 원이면 살 수 있다. 네. 이렇게 되었습니다. 또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갤럭시 S4 출고가를 한 5만 원 정도 인하한 그런 상황이고요. 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아이폰 6 얼마나 더 팔릴 것으로 보입니까? 워낙 비싼 폰이라서요. 네. 낙관적으로 보면 최고 한 100만 대 정도까지는 팔리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아직 낙관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원래 우리나라 이동통신 시장이 이 스마트폰이 한 달에 한 150만 대 정도 팔리는 그런 시장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단통법 실시 이후 이 숫자가 확 줄어들었습니다. 단통법 실시 첫 주차에는 한 10만 대 정도밖에 팔리지 않았고요. 그 이후로 이제 회복되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10월 한 달을 좀 통틀어도 한 50만 대 정도밖에 팔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같은 분위기로 보면 향후 1년간 한 100만 대 정도는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이 단통법의 네. 문제점이 큰 이슈로 떠올랐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아이폰이 들어와서 이 시장 분위기가 바뀌면서 단통법 네. 개정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사실 그 단통법 자체가 나쁜 법은 아닙니다. 네. 모두가 같은 가격에 스마트폰을 사게 하겠다라는 의도는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문제는 기존 제도가 아직 정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단통법이 실행이 된 바람에 국민 모두가 비싸게 스마트폰을 사야만 하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져 버린 겁니다. 네네. 하지만 이번에 아이폰 6 출시를 계기로 해서 이동통신 예금제를 개선하고요. 또 이 스마트폰 출고가가 좀 더 인하된다면 보다 좀 정상적인 상황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IT 칼럼니스트 이효은 씨와 함께 아이폰 6가 끼칠 영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